애비에게 맞아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. 나를 사람 취급해준 이들을 죽게 하고 날 사람 취급도 않는 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조국이 내린 임무라면 기가 있네. 인생이란 너무 불행한 거 아니야? 미안합니다. 세리동무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중대장 동지도 병실에 들어갈 수가 없고 무슨 일이라도 생겨먹을 걸지 걱정이 돼서. 대정혁 중대장 동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? 그 대답이 나의 대답입니다.